대구 지역 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이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연간 200억 원가량의 급식비인데요.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적극 협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현재 전면 실시하고 있는 대구 지역 무상급식은 초중고 모두 전국에서 가장 늦었습니다. 남은 건 유치원인데 그마저도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서울, 부산, 경남 네 곳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는 무상급식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시대적 요구이고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수 있다면서 도입 계획을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이에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늦었는데 유치원 급식마저 뒤쳐섰어야 되겠습니까? 대구시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 환경 개선과 학습 활동에 치우쳐 교육 복지에 소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립 유치원생 3만 3천여 명 급식비로 연간 160억에서 200억 원 가량 든다며 오는 8월 나올 급식 용역 결과에 따라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재원의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대한 마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급식 문제도 포함해 기초자치단체와 재원 분담을 논의하겠다며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어린이집은 지금은 사실은 급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급식 단가 문제는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또 맞춰야 될그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대구시는 그동안 초중고 각 급학교 무상급식 도입에서 늘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교육 당국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무상급식 완성만큼은 꼴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